전하대세가 합구필분이요 궁구필합이라 한나라 말력 위한오 삼국시절에 황후유야하고 군도병기한대 간흉하다 조맹더 조조는 천자를 엿보아도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에 험고 미고 제업을 영심하며 창의혈다 유현덕은 종사를 돌아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립하고 정조이 삼분할 때 모사는 운집이요 명장은 봉희로다.
생상 방통 선생의 계략은 실로 대단합니다. 조조가 듣고 웃으면 와룡과 공주라더니 과연 어느 생기로 웃어? 배들을 저리 잇대어 단단히 묶어놓으니 수전에 익숙치 못한 우리 군사들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조조 듣고 더욱 좋아하고 그래 운명이 내 사람이 아닌 것을 한탄했으나 봉추가 내 사람이니 세상 실약의 절반은 얻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욱이 다시 여짜오되 저것을 방통의 연안계라 칭할만 합니다만 배를 저리 잇대어서 단단히 묶었으니 다른 대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궁을 말하는 것이요. 예승상. 하궁은 불과 바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진은 북에 있고 저들의 진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하우나 승상. 그리고 지금은 동지가 가까운 엄동설하니 동남풍이 불 리가 없어 지나친 걱정이오. 거기다가 봉추가 동호의 중장 황계를 꾀어 투항을 권유한다 했으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요법이오. 너희들도 주육관으신 겁먹고 위하노 승부를 명일로 결단하자. 만생 체육을 한 사람께 뺏겼으랴 등천하.
남친 별별한지가 몇 날이나 되며 구해여 생하시고 구해여 유가시
아니라도 반가울 띠 아들을 낳으라. 어! 아빠 도리도리 도리 취향 잘 강성 운동 내 아들 내 아들이지 내 아들 조야 사랑의 정헌계 자식 밖은 또 있느냐.
바깥에 안개가 푸르르르 마저 떨어지니 황교와선 신처 고함부생이여 안개띠띠나 말씀 내고치며 좌우각수무대가 남북이 배를 모아 부릅뜨고 달려들어 백만 군병에다 한 번에 뿌리 불어서 천지가 뜨그르르 암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뿌리 불어서 모두가 바뀌는 세 번 불러지 가정이 중추 Let's go.
언제 올 때 담았느냐 아빠 얼굴만 숨겨 다 얼굴 떨고 뒤에 남고 자란다 꿈꿨다 가자 Oh,
장승이 영웅 날 속였구나. 내가 세상을 속여도 세상이 날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봐라, 장승 잡아들여 국법으로 시행하라. 여보시오 주승사, 천하를 우려하는 그대가 우리를 보고 그대진 놀라신단 말이오. 우리는 어느 전부가 나무로 깎아 세운 나무목 옥장승이 적벽에서 크게 속아 백만 군사를 몰사시키더니 이제는 장승이 장비로 보인단 말이오. 사람 보고 놀란 가슴, 손두껑 보고 놀란 가슴. 사슴마루다. 삼배로 본 새끼줄이 뱀인 줄 아는 게야. 석상 그 원은 무효.
신체 안장하고 신발 신다 하고 저기 얼굴은 신주 뛰어 사시절 싸기고 이래 만만 진술 소리 없고 분향은 혼자 독주원이 그 소중히 얻어오며 몸을 팔자가 다 좋은디 이래 신 하여금 하산 장량이 몇해인고 구골동량 은대주님 차라리 나버리고 이밖이나 말해 그러지만은 부지가 어떤 놈이 같이 찢어가 방청발갖고 어머니 그러네요 막판 무시장 도판 개방통이 깡깔에 소용대로 타월 남은 곳은 도술을 시켜 어두운 얼굴이니 화풀을 원타 박수며 중공공주 토칠과 팔자 없는 삼목동대 장승이라고 이름 지어 행인거래 태행 돈상계 장승이야! 어디에 헤로 가야만 살 것
사가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고향을 갈거나
그나저나 그 마을에 복사꽃은 피던가?